너무 내 혼자 고립되지 말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약간 신경을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이제 좋은, 약간 작년보다는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 한해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말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띠 작년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이제 작년보다는 낫습니다. 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열심히 달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해입니다. 자, 32세 경호생 여러분들, 작년에 참나 삼재같은 삼전이 많이 삼재도 아닌데 삼재 같은 일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뜻하는 바, 원하지 않는 바, 원하던 바를 못 이루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 이렇게 이상하게 또 얽히고 설기고 꼬여가지고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올해에는 주변에서 이제 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기인이 나타나세요. 기인이 나타나시니까 이 관계가 안 깨지도록 유지를 잘 하시면 직장에서도 승진이 있고 이동수도 있고 또 이제 사업을 계획하시던 분들도 올해는 약간 상승하는 운이시니까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특히 내 생각만 너무 갖지 마시고요. 자, 단독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의 말씀을 들으세요. 남의 말씀을 좀 들으시고요. 자, 경호생 여러분들은요. 자, 될 수 있으면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갖고 가지 마시고요. 주위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들으시고요. 특히 이제 위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올 한 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너무 내 혼자 고립되지 말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약간 신경을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좋은, 약간 작년보다는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 한 해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4세 무호생 여러분. 자, 제발 좀 사업 확정하지 마시고요. 뭐 투기도 하지 마시고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 거는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사업 확정하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무호생 여러분들, 자,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자, 국민은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 약간 이제 질병이 좀 따라 들어오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시고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식기에 약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올 한해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세 병호생 여러분들은요, 뭐 금전적이나 재물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해라고 보입니다. 뭐 사업을 이제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확장을 해주신다면 이익도 있고 뭐 이익을 다 추구할 것이고요. 이 우리 이제 55세 병호생 여러분은 대부분 다 가정을 갖고 계시고 자식들이 계시거든요. 자식들하고 약간 의견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있으니까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이제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잘 넘기시고요. 병호생 여러분들 고집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으니까 요 고집을 살짝 좀 꺾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건강 쪽으로는 이제 자식들하고 부딪히고 가면 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 와이프 남편이면 남편 말 좀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뭐 올해는 이제 뭐 이동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북쪽은 좀 피하시고요.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신축년은 내가 양보한다 하는 그런 해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띠 분들의 이제 신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조심하시고요. 집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행복하세요.